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얼마 전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소음 대책 토론회에서는 광주 군공항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할 경우 최적의 입지 장소와 소음 피해 정도가 공개된 바 있는데요. 당시 토론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무안군이 반대하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지 않겠다. 또 다른 대안, 이른바 플랜 B도 찾을 것이다. 이틀 전 열린 군공항 이전 토론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한 발언으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미래 선안권 발전을 위해선 하루빨리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광주와 전남과 무안을 다 살릴 수 있는 이 통합공항을 진짜 만들 건지 말 건지는 더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고 적어도 길지 않는 시간에 결론을 내서 통합공항 하기 싫다. 그럼 저도 과감하지 않겠습니다. 이 발언의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전남도는 다음 날 플랜 B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고 급기야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무안범국민대책위원회가 오늘 광주시청을 찾아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비대위는 강 시장의 발언을 환영한다며 무안군민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군공항 이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사반대! 또 군공항 이전 논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화에도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투비행장과 함께라면 민간공항도 받지 않겠다고 한결같이 무안 이전을 반대하였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며 대책위의 강경한 태도에도 광주시는 무안군 설득을 위해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시기가 변동될 수 있지만 오는 5월과 6월 각각 원탁회의와 3자회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두고 광주시와 무안군민 간에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제는 정부와 22대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